날씨 좋네. 그럼 연도 봤는데 뭐 되게 개 먹어야지. 연도 봤으면 개를 먹어야지. 야, 먹방 인플루언스로 활동하는 진남 씨. 오늘은 영덕 대게 전문점인 대게궁으로 향한다. 찜으로 드시는 메뉴도 있고, 예. 대게 회 튀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한번 사보세요. 내가 나와요. 한번 가죠 뭐. 아우, 수족관의 싱싱한 게를 보자마자 감탄을 한다. 이거 주문하시면 이 예. 다리를 잘라서 다리 회, 다리 튀김, 다리 구이 요리로도 가능하고 우와. 그대로 찜으로 쪄서 드시는 것도 인기가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진남 씨. 게를 직접 잡아본다. 한 마리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세 분이시니까 세 마리 하시면 넉넉하게 드시죠. 아, 그럼 한 6마리 먹어야 되지. 얼마나 먹을 작정인지 여섯 마리를 은근슬쩍 어필한다. 와, 물릴 뻔했다. 천진난만한 척 애교도 살짝 부려본다. 그냥 움직이겠다, 이거. 전에 어떤 손님이 여기다가 손가락 집어넣었다가 손톱 빠지셔가지고. 진짜요? 벌써부터 신이 난 모양이다. 야, 저기 이거 손빵 민박 이런 게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아, 하나 하나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와. 항상 손이 오면 이거 여섯 다 해가지고 이거 하시네. 네, 왜냐면 손님들이 가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골랐는 게 맞나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닌가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네. 바로 보시는 데서 전화드려요. 내가 먹을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한국 사람들 의식이 많아가지고. 네. 유진이 팔각을 해서 먹겠네, 어때? 안타깝게 또 여러 번 서비스 분들도 있다 하고. 여섯 마리 어필한 게 걸렸는지 영혼 없는 대화를 이어나간다. 걔 가질 때까지. 이거 한 마리는 빼가지고, 두 마리 빼가지고, 썸네일을 찍지, 썸네일. 예, 썸네일 남겼지. 걔는 또 있으니까 또 드릴게요. 이야, 대박. 와. 와, 저 썸네일. 영상으로도 찍고 영상으로 썸네일 영상 그에 대한 오, 보답으로 썸네일부터 우와. 열심히 찍어본다. 오오오 진짜 크다. 왜 키만 하네. 와 대박. 이야 이게 무슨 저 큰 대게를 먹을 생각에 텐션이 갑자기 올랐다. 오늘 러시아 살 거예요. 와, 장갑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아, 아침만 해야 되는데. 장화도 잘 어울려요, 장화도. 신이 난 진남 씨. 와, 제가 물을 거예요, 이거? 네,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와. 착자. 여섯 마리. 우선 성공이다. 30분 짜야 돼요. 이게 살이 꽉 찬 거라서 덜 찌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제 저희는 올라가시면 되죠? 네, 2층에 창가 자리 예. 드릴게요. 예. 야, 좋다. 오늘 한잔 합니까? 아, 오늘 한 잔 안 되겠는데. 오늘 소맥으로 갑시다, 그러면. 자, 한잔 말아야겠네. 야, 날씨 좋고. 술을 즐기는 진남 씨. 영덕대게에 한잔할 생각에 화색이 돈다. 대게궁의 스페셜 메뉴가 한상 차려졌다. 사장님과 눈을 마주치자 갑자기 일어나 촬영에 집중하는 진남 씨. 와, 이거. 와.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뭘 준비됐습니까? 와, 지금. 빨리 먹어야 된대. 와. 초장이나 와사비 찍어 드시고. 아, 초장 바로 찍는 데네. 네네네. 드디어 먹방의 시간이다.
이거는 한입이네, 한입. 대게궁에서는 손님이 먹기 좋게 직접 손질을 해주신다. 와, 진짜 맛있다. 씹을 게 없죠? 와, 이거 그냥 씹을 게 없는데. 여기는 참소주가 유명하네. 예, 경북 소주라서. 아, 경북 소주는. 네. 아, 손님 올 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네. 이렇게. 네, 드실 수 있게 다 잘라드려요. 아. 그리고 이따가 잘라드릴 때 대게 내장도 드릴 테니까 내장이 한번 찍어주셔보세요. 맛있어요. 아, 이거 까가지고 맞죠? 네네. 대게 내장에 찍어 먹으면 녹진하고 더 대게 향도 확 올라오고. 개포크로 긁어가지고 한 번에. 한 방에.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손님 또 많이 안 드시는군요. 네, 평일에 오시면 조용하고요. 주말에 오시면 대기하셔야 돼요. 와, 눈치 없이 조용한 평일 얘기를 꺼내는 진남 씨. 아유, 주말에는 차가 엄청 밀리죠. 아, 나도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다. 야, 오늘 안주가 너무 고급진데. 와. 와. 와, 아, 뜨거. 오. 우와. 우와. 먹을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다. 먹방 프로임에 틀림없다. 아, 뜨거. 얄궂은 개인기에 사장님이 미소를 띈다. 아, 이거는 저는 물이에요. 네, 이거 물이에요. 아, 시원하게 한 그릇 드릴게요. 그래, 와, 진짜. 아, 날씨 쨍긴다. 아우. 청어물에. 네네. 청어로 과메기 만드는 거 아시죠? 예. 여기를 처음 해도. 와, 청어물이 처음 먹는데. 와. 뭐가? 와. 진정한 먹방의 시간이다. 피디놈은 오늘 촬영을 위해 몇 날을 굶고 온 모양이다. 일을 하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낀 촬영팀. 모니터링 결과 히트 영상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진남 씨는 술을 덜 마셔서 아직 오르지 못한 텐션 탓을 한다. 초조해진 진남 씨.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찍어본다. 긴급 회의 끝에 남은 게 두 마리를 가지고 야외 촬영을 기획한다. 과연 바람이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